유무들 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브랜드 하울을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달에는 제가 준비했던 영상들과 준비하고 있었던 이벤트 영상들도 너무 많고 해서 굉장히 바쁜 달이었어요. 이 원브랜드 하울을 원래부터 찍고 싶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그럼 원브랜드 하울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찍을 원브랜드 하울은 바로 자라입니다. 굉장히 첫바퀴 좋잖아요. 어디든지 거의 다 입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간건 굉장히 오랜만에 간 거예요. 저도 딱 이제 매장에 갔는데 여름 옷들은 거의 다 아예 시즌 오프가 되니까 할인 코너로 다 밀어져 있고 다 가을 겨울 겨울까지는 아니어도 가을 옷들로 싹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잘 됐다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간 날에는 딱히 제 마음에 들었던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한 다섯 개 정도를 제가 구매를 해왔는데 미니하울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려고요. 시작해볼게요. 미니하울. 제일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아이는 아예 완전 백색이에요. 거의 푸른기가 돌 정도의 백색을 가지고 있는 티셔츠인데 자라에 가면 이렇게 티셔츠 라인으로만 모아져 있는 라인이 있잖아요. 기본 라인이다 보니까 저는 자라 가면 항상 이렇게 티셔츠들을 좀 보는 편인데 굉장히 텐션감이 좋은 아이예요. 그냥 면이라고 하기에는 스판기랑 이런 텐션이 너무 괜찮은 아이고 아주 살짝은 코팅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넥라인 같은 경우도 너무 타이트하게 좁거나 하지 않고 되게 살짝은 널널한? 그렇다고 너무 늘어나 있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니트나 가디건류에다가 제가 여기저기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이너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팔 길이도 굉장히 귀엽게 딱 이너로 입기 좋게 너무 길거나 홍퍼짐하지도 않고 제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 아이는 제가 니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정말 색감 좀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보들보들보들한 그런 니트예요. 이거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멀리서 보일 때는 그냥 살짝 소라빛의 연보라빛이 살짝 도는 그런 니트잖아요. 이런 느낌이 맞긴 한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오묘한 색깔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굉장히 오묘한 아주 예쁜 색상을 내는 그런 니트예요. 살짝 수면 양말 아시죠, 여러분? 살짝 수면 양말 느낌의 그런 니트예요. 실의 그 굵기가 얇은지 두꺼운지에 따라서 핏이랑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떨어지잖아요. 얇은 실이면서 촘촘하면 거의 다좀 빡빡한 느낌이 나기 좋은데 이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딩딩딩. 그리고 제가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보들보들해. 저는 솔직히 이런 스웨터가 아무리 예뻐도 조금이라도 까슬까슬하거나 하면 정말 못 입겠더라고요. 거의 제돈 주고는 잘안 사는 편이에요. 까끌까끌하면. 입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팔 쪽에 어깨 쪽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팔 쪽, 이 옆면 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팔 모양이 살짝 잡혀 있어서 자칫하면 굉장히 부해 보이거나 어벙벙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을까 말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입어봤는데 같이 간 친구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옆에서 바람을 넣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도 이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스몰 사이즈로 가지고 왔는데 널널하게 나온 그런 니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보들보들한 그런 아이다. 아직 조금 덥긴 하더라고요. 낮에는 땀을 좀 흘렸습니다. 그다음 아이는 제가 신발을 보여드릴 거예요. 짜라란. 제가 요거 살때 친구가 조금 말리긴 했는데 그 가격이면 안 산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저를 말리긴 했지만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어? 여기 안에 이거 있었네? 이거 모르고 신고 다녔어. 이런 뮬이에요. 블로퍼 같은 뮬인데 뱀가죽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톤은 살짝 호피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나는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는 37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36이랑 37두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매장에. 조금 더 널널하게 신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7로 구매를 했습니다. 부분 굉장히 낮고요. 거의 1cm? 굉장히 날렵한 느낌으로다가 빠져있는 그런 아이. 이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이즈에 비해서 이볼 부분이 굉장히 좀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신고 벗기에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합니다. 아이들한 느낌의 그런 슬랙스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롱치마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데리고 온 아이는 딴딴딴딴 요거 정말 베스트입니다. 벨티드 포인트가 되어 있는 롱 스커트인데요. 이 치마의 장점 첫 번째, 일단 벨트가 너무 예뻤다. 두 번째, 여기 앞쪽에는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굉장히 트렌디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다. 롱한 기장인데 여기가 다 막혀져 있으면 걷기도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다 막혀 있으면 오히려 더 키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키장녀 율무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맞죠? 여기 앞쪽을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커다란 포켓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살짝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 포켓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밋밋하지 않게끔 상의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입는 게 너무 예뻐요. 상의를 빼서 이 체크만 보이게 해서 치마를 입어도 너무 예쁘고 그냥 다 예쁩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색감의 배열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아이를 입을 때는 상의를 색상 포인트를 확 죽여서 아예 블랙으로 가버린다든지 밝은 색은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릴 거예요. 밝은 색 니트, 티셔츠, 뭐 셔츠 이런 것들 넣어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맨투맨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벌써 그 다음 아이가 마지막 아이네요. 오늘 굉장히 금방 끝난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다음엔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걸 억지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아무튼 그 다음 마지막 아이는 짜라란 짠! 요 아이도 제가 색감에 빠져서 산 아이인데 요게 작년에 나왔던 제품이랑 거의 비슷한데 요 소매 부분에 있는 요 단추 포인트가 단추 크기가 조금 작아진 거? 원래는 좀 더 훨씬 컸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체크 치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 아이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 니트의 부드러움이랑은 조금 다른 부드러움이에요.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니트는 보들보들한 그런 부드러움이라면 요 아이도 보들보들인데 요 아이 는 조금 더 훨씬 뭔가 고운 그런 부드러움, 곱게 갈아놓은 것 같은 그런 부드러움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옷을 살 때 예쁘면 그냥 샀어요. 그 옷 자체가 예쁘면 살려고 하는 편이고 지금도 살짝 그렇게 하긴 한데 요즘에는 살 때 이 옷을 사면 어디에다 매칭을 하지? 하거나 같이 매칭한 옷을 같이 사거나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체크 롱 스커트와 요 아이가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룰무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